Times. 네, 이렇게 생긴 기타 처음 봅니다. 저도 처음 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저도 처음 봅니다. 아, 네. 네. 저도 처음 봅니다 시리즈. 네, 네 그렇죠. 두 번째 시리즈죠. 저번 시간에 이제 오토멜론 카메라를 네. 제가 처음 봤는데. 왜냐면 색이 비슷해요 두 개가. 근데 얘가 좀 더 정신줄 놓은 색이에요. 네. 네. 그렇죠. 그 이게. 뭔가 빨간색을 기반으로 영혼이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래서 별명이 코마인지 모르겠지만 네, 네. 정말 빨간색이 하얗게 질려서 혼수 상태에 빠진 네. 것 같은 네, 네. 느낌. 그런 그 느낌이죠. 기타 빌더가 만들다가. 네. 아이고. 잘못 만들었네. 네,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듯한 느낌. 정신줄 놓은 기타. 약간 아이고 내가 잘못 팠네. 예, 그 보면 여기 벌써 한번 그 정신줄 역을 땄죠 한번. 그래서 원래 내렸어.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그거였어. 플로이드 로즈가 장착이 되어 네네. 있는 슈퍼 스트랫 계열의 그 바디에다가 그 플로이드 로즈를 뜯어내고 네네네. 다시 이제 저 브릿지를 장착할 트레몰로 브릿지를 장착을 한 건데 그러면서. 그 어렸을 때 이제 이 오구를 자기가 이렇게 혼자 개조해갖고 쓰던 그 란도의 스타일을 또 그대로 복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쌓인 기술력을 가지고 옛날에 그 아티스트의 어렸을 적에 어떻게 보면은 장난친 거를 그대로 네. 복각을 그래서 보면은 야 이걸 왜 복각해주니? 약간 이랬던 네. 게 에디 반 헤일런 모델 있잖아요. 그 와이어링 그 뜯어낸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서 야 이거를 왜 따라하는 거야 도대체. 그거 작동도 안 되고 안 되고 아무 쓸모도 없고 그렇죠. 이게 되게 뭔가 좀 집착적인 어떤 그런 전통이라는 생각도 어떨 때 좀 들기도 되는데 근데 또 그만큼 뭐랄까 역사성이 있는 기타리스트들이니까 그렇게 해주는 것도 네, 있죠. 맞아요. 뭐 아무나 그 어렸을 때 장난하고 흉내내 줍니까? 그 이 사람들이 음악계에서 어마어마한 입지전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들의 어렸을 때 취향 같은 걸 복각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지금 초반에 이게 뭐 우스갯소리로 기타를 설계할 때 뭔가 잘못된 느낌으로 해서 뭐 갖다 했지만 이게 아까 인형 설명하신 것처럼 란도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잘 기타를 했던 그거를 그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앞에는 그러니까 재미로 들으시면 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이 나온 겁니다 지금. 그렇죠. 그 마이클 란도라는 분이 우리 그 공존조류의 기타리스트가 되게 사운드적이나 뭐나 머리가 좋네요. 어렸을 때 이 정도로 갖고 놀았으면 그러니까요. 천재급이에요. 야 어렸을 때 이거를 플로이드 로즈를 드러내고 이 트레몰로 브릿지를 이게 달았다라는 거 이런 거 시도하는 거 자체가 참 뭐랄까 그러니까 자기의 톤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네, 어렸을 맞아요. 때부터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시작했던 그런 아티스트가 네. 아닌가 싶습니다. 이 랜도의 기타는 지금 USA 컬렉션이에요. 여러분 뭐 너무나 당연히 란도 거 전부 다 커스텀샵으로 나왔으니까 네네네. 커스텀샵이 겠거니 하고 보셨겠지만 이거는 USA이고요. 가격은 479만 9천 원에 지금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스텀샵에서도 실제로 같은 동시에 출시가 됐는데 네. 토드 크라우저가 이제 만든 아주 디테일한 그때 그 란도의 감성을 더더욱이나 그 어떤 청소년 란도의 감성을 더욱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간 사진 궁금하네요. 사진 보고 싶다. 그러게요. 이겁니다. 이거 코마라고 써 있어요. 아~ 그러니까 훨씬 더 디테일해요. 그 네. 뭐랄까 약간 그 어렸을 때 란도의 이불킥 감성까지 그대로 네. 근데 가져다가 놓은 여기 노래. 막 배터리 베이도 있을 거예요. 배터리 베이에 다 드러낸 거. 저 우리 호스트한테 잠깐 주시고 이 선물 보따리를 개봉할. 아 그렇죠. 예. 이게 란도 이게 하드쉘인데 파란색 하드쉘인데 하드 케이스 정말 예쁘지 않나요? 네. 저 땡기시고 네. 이제 열면 우와 이거 일단 그 별 스트랩이 있고요. 예 여기 이거 보시면 설계도가 들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데칼을 붙이라고 돼 있고요. 아 데칼을 아예 데칼이 여기 어디 숨어 있나요? 데칼 설계도가 있고요. 아 여기 뭐 열쇠라고 들어 있고 다 우르르 쏟아 보시죠. 저 데칼이 예. 있네요. 예. 근데 이건 모르겠어. 테프론 테이프가 들어있는데 그 테프론 테이프는 그냥 이런 데다 이제 칭칭 그냥 감아서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베네일런 느낌을 자, 주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하죠. 예, 자, 요거를 대볼게요. 요거 요거를 보시면서 네네.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렇게 코마를 여기다 이렇게 붙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조그만 스티커. 별 스티커도 두 개나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거죠. 피크 세트인가 봐요. 이런 거 줍니다. 예. 저는 이런 거 같아요. 그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거기 스프링이 없어요. 그 저 트레몰로 유닛 꽂는 저 트레몰로 바 꽂는데 스프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고정시키려 그러면 이렇게 저 암 고정시키려 그러면 이거 거기다 감으라는 얘기 같아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그냥 제 추측입니다. 네네네. 뭐가 뭐 말 아우. 어 맞네. 감네. 어 그러네요. 아, 선생님 맞췄어. 굉장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우리가 그 란도가 하던 걸 그대로 우리가 지금 따라하고 따라할 수 있는 란도 소꿉놀이 키트. 네. 야 이거 트레블로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아 저거 발라야 되겠다. 테프론으로 감아야 되겠다. 얘네들아 이런... 기타 치기 전에 소꿉놀이부터 먼저 해버렴. 네. 란도가 어렸을 때 이러고 놀았다 약간 네, 이런 보여주는 거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너무 테프론 저기다 놓고. 아 여기 선생님 사진 있네요. 아 있다. 저거랑 커스텀샵. 네, 커스텀샵 있네요. 여기 있습니다. 엄청 까지고 오래되고 막 그 느낌도 잘 살려놨고. 에이, 참.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네. 어 란도 형님이 치고 있네요. 오. 요 요건가 봐요. 지금 현재. 네, 그럼. 그 기타가 살아남아서 지금 현재는 험험이 됐네요. 오, 야 이거. 험험이 됐고 요 기타를 엄청 오래 이게 그 당시 때 진짜 쓰셨던 기타인 거 같네요. 와, 뭐 여기 여기 지금 뭐 이건 사서 보세요. 안에 저는 사서 볼게요. 보세요. 어, 뭐 나는 저기 커스텀샵 좋네요. 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일반 모델 산다 안에 이렇게 막 재밌는 사진이랑 패키지 들어있는 건 처음 보는 거 같네. 디럭스하게 이렇게 잘 들었네요. 그렇죠. 커스텀샵에서는 줄 법한 거를. 네. 지금 토드 크라우저의 커스텀샵 모델은 2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 네? 2천만 원이요. 네. 때러리. 이거 2천만 원이 넘을 수도 있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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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냐면 지금 출시된 가격이 15,000달러니까 뭐 들어오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네? 2,500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뭐라고요? 야, 팬도 2천만 원 시대에 살고 있네요. 옛날에 컨셉 모델로 만든 SRV 우리 버즈비에서 2천만 원짜리 한번 네, 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 제일 중요한 거. 어, 네. 코마 넣으세요. 이거 다 넣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것도 예예. 뭐 쓰지면 안 되니까. 예. 혼수 상태 기타. 네. 어 가격도 와, 가격이 혼수 상태인데? 가격이 들으면 바로 네 코마에 네. 빠질 것만 같은. 아 뭐 이거 좋네요. 좋네요. 코마. 코마라고 써 있고요. 네. 제 이불킥 네이밍인데 코마 너를 코마 상태로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건가? 그렇죠. 그런 거 있었죠. 내 연주를 들으면 넌 코마가 돼 약간 어, 이런 거. 이런 거지. 아 우리 또 코코마 란도가 어, 어렸을 어, 때 아주. 코코마 란도. 아 근데 이게 이 USA 그냥 모델은 란도의 이름도 붙었기 때문에 가격 인정. 뭐 어느 정도 왜냐면 시그네처가 어쨌든 그 이름이 붙을수록 네. 또 가격 올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오케이. 인정. 와 커스텀 샵은 어마어마하죠. 네. 이거는 15,000달러 그렇죠. 15,000달러면은 뭐 하고 뭐 하고 하면은 2,500도 갈 수 있어요. 네, 그렇네요. 저희가 리뷰를 하지 못하고 이제 바로 판매가 되었던 이제 노엘 갤러거 시그네처도 사실 그 당시 때는 좀 충격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근데 깁슨 가격 오르는 걸 보니 아 뭐 저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노엘 갤러거 지금 이제 히스토릭 같은 경우는 이제 리셀러 피가 붙어서 팔리는 모델이 됐으니까 아, 와 근데 이거 커스텀샵 아직 뭐 들어오진 않았어 들어왔나요? 커스텀샵은 뭐 저희가 들어오게 되면 정말 아주 한껏 기대를 하고 리뷰를 많이 만들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겠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시소성을 이렇게 네. 맞추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마이클 란도 코마 스트랫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라인에 들어가 있냐면 스토리 컬렉션이라는 라인으로 USA에서 스토리 컬렉션. 그렇죠. 네. 나온 건데 그 마이클 란도의 코마 스트랫이 있고요. 그리고 나일 로저스의 히트메이커 스트랫이 있습니다. 그리고 브렌트 메이슨 저희 이것도 예전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브렌트 메이슨 기타와 에릭 존슨 1954 네. 버지니아 스트라토캐스터까지 해서 오, 전부 그렇구나. 다 비슷한 가격대 400만원대에 다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야 뭐 란도에 이러면은 상당히 싸게 나온 거 아니야? 근데 보면 또 목재 구성이 그 뭐 아주 그 커스텀샵에서 사용한 특 목재들을 뭐 사용한 건 아니라 아니고요. 아 그냥 뭐 USA의 그런 우리가 맨날 보던 그런 네. 재료들이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낮춰서 출시할 수가 있었겠죠. 네. 네 그러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팬더 스토리 컬렉션의 네. USA 마이클 란도 코마 스트랫입니다. 네. 가격은 479만 9천원. 그리고 특이사항 코마 페이디드 레드 라커 피니시 네. 저게 가장 네, 중요한 포인트죠. 전장 99cm 무게는 3.54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뒤뚤레는 78mm입니다. 엘더바디에 사틴 니트로셀로스 라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넥은 메이플의 커스텀 C쉐입 내 팬더의 클래식 기어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너트는 본넛 42mm 지판은 이게 로즈우드가 슬랍으로 들어가 있어요. 오르니까 이렇게 잘려요. 네, 그렇죠.
슬라브로 들어가 있고 지팡공일 반지름은 역시나 예전 빈티지한 184mm 반지름 7.25인치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고요. 21 내로우 톨프레. 그리고 픽업은 커스텀 ML 쿠니페 픽업이 사용이 되어 있네요. 브릿지에 쿠니페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가 들어가 있고요. 미들에 울트라 노이즐리스 그리고 4개도 같은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쿠니페 와이드 레인지와 노이즐리스 픽업의 조합으로 험싱싱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컨트롤 1 볼륨 2 톤 5의 픽업 셀렉터고요. 브릿지는 6세드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위드 벤트 스틸 세드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픽업이 ML이라고 붙는 거 보니까 마이클 란도 모델이 나왔나 보네요. 그렇죠. 마이클 란도죠. 네. 커스텀 ML이에요. 네. 지금 그렇죠. 마이클 란도 ML. 쿠니페 마이클 란도 울트라 노이즐리스입니다. 이거는 빈티지 스타일이고 앞에는 모던 링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그런 디테일도 있고 빈티지 모디파이드가 되었네요. 여기 코마 써 있네요. 여기 플레이트에 코마 플레이트에도 코마 써 있고 약간 뭐 이게 지금 무슨 레드라고 했죠 이게? 코마 레드. 코마 페이디드 레드입니다. 코마 페이디드 레드. 코마 레드인데 저는 사실 쌈장이 좀 떠오르는 쌈장 레드. 쌈장 컬러죠 이게. 풀몬. 그러게요. 풀몬 쌈장. 저는 솔직히 뭐 레드인지 모르겠고 쌈장. 우리 구수한 쌈장이 쌈장. 된장은 쌈장. 아니고요 쌈장 쌈장 사운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와이드 레인지 험버커고요. 생각보다 피지컬이 굉장히 네. 좋네요. 와이드 레인지랑 노이즈리스 중간거 생긴 거랑 달리 소리 너무 좋다. 얌전하고 밸런스는 확실히 좋네요. 기가 막혀. 네. 일단 이게 기타가 그거야 그거 잠옷 입고 이렇게 편의점에서 소주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나일론 환자야 나일론 환자. 아 코마인데 코마인 척하고 멀쩡해. 병원 저거 있고 병원 입고 이제 쓱 나가지고 링거는 꽂혔는데 담배 이렇게 쭉 쭉 왜 친구랑 통화하다가 아, 나 소주 한잔 하려고 그래. 사가지고 예. 근데 술은 갖고 들어가면 안 되니까 숨겨놓고 태고 그 환자복 입고 힐링하시는 예. 분들 예. 아, 네. 좋네요. 너무 멀쩡해 소리가. 근데 저는 생각보다 사운드가 모던해서 예. 그러니까 엄청 빈티지한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엄청 깔끔. 왜냐면 뭐 와이드 레인지 이제 험버커에다가 노이즐리스니까 당연히 예상은 가능한데 외관이랑의 그런 약간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와이드 레인지 자글자글하죠. 그리고 치기가 되게 편해요. 그렇게 나일론 한 잔이니까.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지 않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팬더 스트레쳤을 때 어우 할 때가 있거든요. 마샬에 예, 꽂았을 때 이야 예,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선은 안 넘어가고 머리가 쨍하게 울리는 그런 느낌. 네, 선생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짭짤하게 고기 딱 있어요. 딱. 맛있는 이게 된장인데 쌈장이네. 쌈장. 쌈장 사운드가 맞았다. 맞았다. 네, 팬더로 가볼게요. 팬더로 다시 가서
야. 어떻게 쳐도 정도를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 정리정돈된 사운드가 나니까 이거 치는데 그냥 발라드 칠 때 되게 잘 어울리겠다, 아니면 혹은 뭐 가요 같은 거 팝 칠 때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서 뭔가 되게 대단하게 와일드하게 치려는 생각보다는 그냥 딱 정리되게 칠게 되네요. 이름만 콤하고 완전 제정신이에요. 네, 제정신. 사운드. 왜 막 목발도 이렇게 들고 댕기고. 근데 오늘 꼭 목발을 갖고 돼. 선생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 맞는 것 같아요. 이름은 콤한데 나일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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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멀쩡해. 제정신이야. 완전 멀쩡해 이거. 완전 멀쩡해. 뭐 옛날로 한번 쳐볼까요? 네네네. 아 좋습니다. 멋있다. 마샬로 이게 갔는데 귀 아픈 소리가 안 나네. 네, 맞아요. 하나도 안 나고. 선생님이랑도 찰떡이고 네. 진짜 깔끔한 정말 제정신인 사운드 네. 잘 들어봤습니다. 좋아요. 뭔 코마야 이게? 뭐 어디가 그냥, 코마야? 그냥 좋네요. 정상입니다. 네. 이게. 그냥 중2병 때 만들어놓은 이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름만 코마로 해놓고 가장 잘 정돈된 사운드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뭔가 약간 오히려 뭐랄까 그런 반전의 매력을 꾀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자, 윤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눌게요.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게 기타가 막 이거 뭐지 하는데 딱 잡은 순간 참 편해요. 치기도 편하고 소리도 자극적이지 않고. 그래서 콤마 스트렛 드리겠습니다. 아 콤마. 네, 요거 틀면 잠깐 쉬어갈 수 쉬어갈 수 있는 네. 콤마 스트렛.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대한민국 아빠가 만들어준 이름 모를 음식. 예. 이게 왜냐면 왜 그런 짤 뭔지 알 것 같아. 그런 짤 보였어요. 원래 아빠 그 막 이상한 거 다 갖다 때려놓고 먹는데 왜 맛있지? 맛있잖아. 그거. 네. 이런 거 있잖아. 아버지가 뭐 이렇게 그릇에 뭘 만들어 왔어. 뭐야 이게? 비주얼도 막 이상해. 개밥이야. 비주얼 사실. 코마야. 비주얼이 코마야. 개밥에서 아들 밥 먹을래?
아 됐어 안 먹어 한 입만 먹어봐 임마 안 먹어요 아이씨 한 입만 먹어봐 아 뭐야 오 왜 맛있지? 아빠 줘 그쵸 이런 근데 요리하는 과정을 봐도 저게 맛있을 수가 없는 냉장고에 남아있는 거에 다 넣는단 말이야 막 넣잖아 막 넣잖아 아무거나 막 넣는데 맛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빠표 정체불명 볶음밥이 그렇죠. 그게 사실 코마가 아닌가 코마 그게 겉으로는 코마인데 먹어보면은 맛있는 거야 이거야 아빠표 볶음밥 아 그러네요 아 한줄평 기가 막혔어요 아빠 볶음밥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란도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연구들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이제 어떤 전문가로서 했다기보다 꿈나무로서 했었던 꼬마 시절에 했었던 그런 연구이긴 했지만 그런 흔적들을 봤을 때 좀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었던 그런 흔적이 아닌가 예. 그래서 떡잎부터 달랐던 코코마 란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좋네요 좋다 이거 진짜 좋다 네. 요거는 여러분들 뭐 물론 가격이 싼 건 아닙니다만 좋은 그 슈퍼스트랩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범용 타이거 드래곤 캐슬의 아 범용성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그 비싼 그 커스텀샵 그 하이엔드 기타들 있잖아요 네. 그냥 그거를 팬더에서 그냥 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란도 이름이 붙어있고 좀 재미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있나 재미는 있어요 이게 이제 다들 합이 맞아진 더 맞아요. 자 선생님 사운드 33, 가성비 13,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77이고요. 네. 은총 씨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8, 디자인 14, 총점은 77. 디자인은 아주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뭐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 일단 뭐 여기 멱 딴 다음에 다른 거 막 갖다 넣고 네. 막 코마 써 있고 막 이런 거 다 마음에 안 들죠 네. 지금. 저 사운드 33, 가성비 12,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7. 77777. 평균 77. 돌고 돌아. 돌고 돌아 77이 나왔습니다. 제가 약간 디자인할 때 보면은 뭐 대부분 약간 평균 주시다. 난 이거 너무 좋아요. 해서 막 말인 줄 때도 있고. 20줄 때도 있고. 뭐 14, 13 말이야. 제가 약간 때도 근데 그래도 이 디자인에서는 약간 보수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전통성이 있으면서 이득을 좋아하는 거야. 그냥 물론 이거가 뭐 당연히 못생겼다는 게 아니고 그 슈퍼스트랩이 이제 존재하는 이유죠.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팬더 스타토캐스터 다 개조하면서 이제 그게 파생돼서 나온 거긴 한데 그래도 이거는 저한테는 좀 힘들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저빌리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네. 이 요거 때문에 이 암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도 좋고 레인지가 넓어지죠. 기능도 좋고 그리고 사운드도 좋고 범용성과 그 어떤 노이즈리스 와이드 암버커의 이 조합이 밸런스는 맞아요. 여러분들에게 감도 예술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플레이어빌리티를 제공을 해주기는 네네네네. 하지만 디자인이 은총 씨는 참을 수 없다. 뭐 쓰레기다. 그건 나의 개인적인 디자인은 확실히 코마다. 디자인은 코마가 디자인이 맞다. 코마다. 아빠 볶음밥 수준이다. 왜냐면 그 제가 한 줄평 드린 게 그거예요. 아빠 볶음밥 봤을 때 이상하거든. 아빠 볶음밥 보면 먹기 싫지만 먹어보면 맛있어. 맛있다. 얘 보면 치기 싫지만 쳐보면 좋아. 쳐보면 네, 너무 이런 좋아. 느낌. 진짜 아빠 볶음밥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란도 코마스트를 같이 보셨고요. 네네. 다음번에는 커스텀샵 MBS로 저희가 2천만 원이 넘는 그 기타를 만져볼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있기를 바라면서. 네, 오늘 란도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있기를 바래도 문제야. 그러게. 좋습니다. 네. 은총 씨 마무리해 주시죠. 유튜브 구독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수고하셨습니다.